청양의 한 마을에 가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과 화물차들이 빠른 속도로 가는 이 도로 옆을 매일 목숨을 걸고 위태롭게 걸어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용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청양군 청양읍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도로는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29번 국도입니다. 얼핏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로 한켠에 이렇게 하얀색 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인도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지나갑니다. 승용차들도 빠른 속도로 도로를 통과합니다.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다 보니 도로 바로 옆 실선으로 나뉘어진 1m 남짓한 공간이 유일한 인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엄청 위험해요? 아유, 위험 먹고 말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차가 좀 많이 다니나? 많이 다니죠. 큰 차들도 많이 다니죠. 아이, 그럼요.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면 계속되는 차량 행렬이 끝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나옵니다. 바로 옆엔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도로를 매일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 실제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길이 없어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죠. 특히 여기 도로가 사고가 많아요.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도 설치가 어렵다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나 방지턱이라도 설치해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게 방지턱도 해달라고 이게 몇 번 건의는 했는데 아직은 그 저희가 엇금은 거니 무슨 답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청양군청에 물으면 국도 관할은 따로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그게 그 저희가 관할하는 그 도로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거는 담당 업무가 아니에요. 충청남도에 물으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일단 거기가 국도다 보니까 위임 국도인지 그냥 국도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관할하는 충남건설본부에선 인도 설치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합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시를 안 해줬어요, 거기서. 최근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주황색 규제봉이 도로 한켠에 세워졌지만 오히려 인도는 더 좁아졌습니다.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이 길을 지납니다. 동시에 하루 수십 명의 어르신들도 이 길을 걷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란 말만으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